여의도에 떠오르는 페드 워처를 모셨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오늘 FOMC 때문에 뭐 들썩여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자회견에서 제가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번에 왜 이렇게 빨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꽤 빨리 오르는 것이 화들짝 놀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배경과 자이언트 스텝은 뭐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배경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그 FOMC 전,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금요일에 물가 발표 이후에 미시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단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5년 뒤에 5년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늘의 물건 가격보다는 내일의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내일 어차피 사야 될 거라면은 오늘 사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증가를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인 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인상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11월 이후 처음 있는 만큼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수요를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압축을 해서 표현한다면 수요 파괴적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현재 판단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에 발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급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라든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 다음에 수요, 말 그대로 경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은 거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연준은 이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그 연준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서를 보니까요. 약간 제 눈에 포착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매파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연준 내부의 그 비둘기적인 성향이 다시 한번 나온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10명의 위원들 중에 에스터 조지는 또 반대를 했어요. 근데 블라드 총재는 또 100BP 인상을 주장하다가 이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연준 내부에서도 연준 내부에서는 일단은 물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물가 통제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터 조지 텐저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매파 성향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 쪽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0BP 인상을 전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물가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긴축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연준은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조직입니다. 뭐 연준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연준 내부에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 때에는 연준 내부에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의 인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계속 금리 인상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 100BP 인상까지 발언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75BP 인상을 한 걸 가지고 완화적이지 않냐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 내부에서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이제 5월 FOMC 이후부터 그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제 FOMC를 앞두고 10일간의 이제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전까지는 계속 50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다가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는 이제 75BP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시장과 소통을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출입 기자를 통해서 약간 이제 75BP 인상을 이제 흘린 게 아닌가라고 이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이제 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흘려놨는데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과 의사소통을 한 바가 없다 보니 75BP 인상을 단행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이번에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번에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 꽤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지 않느냐. 75 베이스 포인트 올렸다. 이게 연준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일까요, 실일까요? 일단은 75BP 인상. 과거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배제하고 있었던 옵션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은 75BP 연준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더 큰 단계, 예를 들면 100BP 인상 같은 경우는 시장과는 커뮤니케이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될 수 없다는 점은 좀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KB증권에서는 7월 달에도 다시 75BP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도 7월 달에 뭐 50BP나 아니면 75BP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지 사실 물가가 고점이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건가요? 네,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의 고점, 사실은 이제 3월 달 물가, 미국의 3월 물가 이후에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좀 여론이 되게 팽배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9월 금리 인상의 일시 중단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러면서 이제 5월 소비자 물가가 재차 반등을 하니까 물가의 고점이 높아진 환경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좀 인식이 재차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저희도 이제 3분기 말종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고점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가율 자체가. 네, 임재균 연구원이 저희 프로 나와서 사실 FMC 때마다 이제 오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컨디션 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중요했던 메시지가 MBS의 조기 매각입니다. 사실 오늘은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지만 차차 이 MBS 매각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희는 이 MBS 매각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의 QT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준이 QT를 시작을 하겠구나, 연내에 QT를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시장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약간 쫓아가기에 약간 급급한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방점에는 이제 MBS 매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BS 매각을 통해서 연준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주거 비용의 완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내에서 이제 주거 비용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가세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미국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에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게 연준이 저금리와 유동성을 풀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냐라는 약간 비난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MBS 매각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 MBS 매각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이 MBS 매각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채 10년물 이런 장기물 금리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가 되면서 상단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 같은 경우도 조금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채 그림이 나오지만 3.4%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터치했는데 도대체 MBS 조기 매각 이슈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채권 시장 환경에서는 금리 레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레벨을 다 거의 하루 이틀 지나면 뚫고 올라가오는 환경이고요. 그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는 그쪽에서의 이제 호가 거래가 줄어들면서 적은 거래량만 가지고도 사실 이제 가격이 훅훅 변해버리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레벨로 접근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금리의 고점 9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수요 파괴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이 얼마나 시장에 효과적으로 먹힐지도 궁금하고 또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국채 이야기였지만 조금 다르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를 언제쯤 잡았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 저희는 이제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75bp 인상이 실질적으로 50bp 인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25bp 인상까지 떨어져야지만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연준이 물가 통제에 대해서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라고 좀 믿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괜찮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주가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또 사후적인 해석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물밑에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인데 지금 GDP 나우가 0%죠?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미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2분기도 여차하면 마이너스인데 네. 그러면 사실 경기 침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가면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는 일단은 경기 연착륙,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연착륙을 자신을 했지만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2%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높은 물가와 그리고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의 부정적 효과가 이제 조금씩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더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침체까지도 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KB증권의 결론을 한번 주시죠. 지금 사실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하우스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월간 데이터를 보면 이미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늘 밤 미국 증시부터 다시 한번 자리 잡으면서 다음 주 우리 증시에도 여전히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내년 말,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높아지고 실현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는 작년에 벌어들은 이제 가계 소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은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이미 금리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동안 저축해놓은 가계의 저축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여력 자체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뭐 증시, S&P라든가 나스닥 이런 글로벌 증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미 연준의 긴축이죠. 금리 인상, 75bp 인상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이제 위험 자산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었는데 어제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이유도 반대입니다. 이제 미 파월 의장이 75bp 인상 가능성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는 이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연준의 긴축 우려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이제 점점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도 점점 안 좋아질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부정적 영향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시장 전망이기는 하고 실제로 작년 하반기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하루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또 하락으로 약세로 전환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됐던 만큼 이번에는 좀 연준 풋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